안녕하세요, 상혜모입니다. 오늘은 경상도식 추어탕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추어탕 끓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꾸라지를 삶아서 걸르는 일이 먼저 되겠는데요. 미꾸라지가 살아있는 거를 준비하는 걸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저는 이거 이미 시골에서 잡아서 얼려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얼린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를 준비하는 거는 제가 못 보여드리고요. 이거를 우선 먼저 삶겠습니다. 삶을 때는 물을 부어요.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또 다시 걸러줘야 되거든요. 자, 삶을 때 된장을 한두 숟가락 넣습니다. 넣고요. 그리고 생강도 좀 넣는데, 저는 생강을 찧어서 물을 좀 넣어서 희석했거든요. 왜냐면 이 건더기는 나중에 이렇게 걸릴 때 나와야 또 다시 걸러지기 때문에, 오늘은 생강을 엄지손가락만한 거 하나 사이즈를 가져서, 자, 물을 좀 부은 다음에 헹궈서 물만 우러냈습니다. 이렇게 물만 넣고요. 그리고 마늘은 제가 한 컵을 갈아놨거든요. 한 컵을 갈았는데, 여기에 다 쓰실 필요는 없고 이따 끓일 때또쓸 거거든요. 여기다가 한세 숟가락 넣습니다. 술을 넣어주는데요. 맛술이나 미림이나 이런 맛술은 단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맛이 들어가지 않는 소주잔 한컵 정도 분량을 넣겠습니다. 미꾸라지가 삶아지는 동안 야채를 준비할게요. 야채는 담배추 한단 삶아놨고요. 배추, 그리고 대파는 6뿌리. 그리고 부추를 넣는데요. 부추는 이게 반단입니다. 부추가 좀, 이건 제일 마지막에 넣지만 지금 썰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5, 6cm 정도로 잘라 주었습니다. 이렇게 쌓아. 국 마지막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옆에다 둘게요. 이게 담배추고요. 볼에다가 담습니다. 한번 무쳐 놓을 거거든요. 저기 미꾸라지가 삶아지는 동안에. 자, 그리고 대파를 손질하겠습니다. 써는 거는 어서 썰어도 괜찮고요. 아까 저처럼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반을 갈라서 이런 식으로 좀 큼직하게 썰어줘도 괜찮습니다. 대파 썰은 것과 담배추 썰은 거는요, 한번 무쳐줄 거예요. 야채는 이거 외에도 호란도 들어가도 되고 많은 게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을 미리 해놓을게요. 고춧가루를, 양이 많거든요. 젖국이 양이 많, 1kg에는 고춧가루가 한 3스푼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밀가루도 넣습니다. 크게 한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제가 이거 한컵 넣은 거예요. 한 컵을 물 조금 넣고 믹서기에 돌렸습니다. 후춧가루, 여기는 간을 넣지 않고요. 이렇게 버무려 놓겠습니다. 버무려 넣는 거는 고춧가루도 좀 불리는 역할. 이렇게 고춧가루 넣는 거는 경상도식인가 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끓이는 걸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양념이, 고춧가루가 좀 붉기도 하고, 이거는 이따 나중에, 이거는 마지막에 뿌려 먹을 다대기 만들 겁니다. 마늘 까실 때는요, 이 꼭지 부분을 이렇게 살짝, 자, 껍질 하나만 벗겨내시면 나머지 손으로 이렇게 껍질 부분을, 꼭지 부분 살짝 자르면서, 어차피 꼭지 부분 먹을 때 자를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 꼭지 부분을 이렇게 살 조금만 이렇게 손으로 까시면, 마늘을 절구에다가 이제 끓고 나서 한 중약불에서 한 30분 동안 끓였는데요. 이게 푹 익었어요. 익었으면 우선 이게 뜨거워서, 제가 너무 뜨거워서 장갑도 지금 끼고.
가장 빨리 식히는 방법은 자, 이렇게 건져서 찬물을 조금 부어주면 되겠죠. 믹서기에 돌리면 뼈와 머리 모든 내장까지 다 한꺼번에 갈아지면 국물이 새카맣고 좀 탁해요. 맑지 않고. 그런데 미꾸라지는 체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넣고 걸르시면 가장 깨끗하고 좋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믹서기에 넣고요. 이거를 자 이거를 순간작동 있죠. 순간작동 슬쩍슬쩍 돌립니다. 이게 슬쩍슬쩍 돌리면서 뼈와 머리 같은 거는 부서지지 않고 살만 살짝 분리되도록 순간작동만 시킬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뼈와 살이 머리가 다 완전 갈아지진 않았지만 서로 엉켜 있겠죠. 이거를 분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부어요. 자, 이렇게 됐다면 자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무거운 건 깔아앉고 가벼운 거는 위에 뜨겠죠. 위에 뜨는 거는 가벼운 살이겠죠. 밑에 가라앉는 거는 무거운 뼈겠죠. 그럼 그거를 살살살살 구워줍니다. 아직 덜 식어서 뜨겁거든요. 자, 그러면 또 물을 좀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서요. 또 이렇게 살살 부어줍니다. 세게 부으면 안 돼요. 살살 부어야 됩니다. 살살 부어야지 위에 가벼운 것만 나오고 밑에 무거운 거는 가라앉아 있어요. 자 이렇게 살살 부어주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부으면 안 돼요. 마지막 부분에는 여기 뼈와 머리와 내장 같은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자 마지막 부분은 여기가 살코기도 좀 있죠. 이렇게 만져보면 다 어그저어그저 하고 뼈입니다. 뼈 여기에도 또 뼈와 또 내장 뼈나 이렇게 좀 머리나 이렇게 좀 무거운 게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좀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렇게 부어주면서 여기서 가라앉는 거 있죠. 만져봅니다. 여기도 뼈가 많이 들어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쌀에 돌을 고를 때도 이런 식으로 밥할 때 살 씻어갖고 이런 식으로 골랐거든요. 마지막 부분은 만져보면 여기 뼈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미꾸라지가 이제 발라져서 물이 이렇게 준비되면요 아까 무쳐뒀던 배추와 대파를 넣고 푹 끓이겠습니다. 야채를 넣고 한 30분을 불을 약하게 해서 푹 끓여요. 왜냐면 불을 너무 세게 하면 국물이 너무 많이 줄어들거든요. 불 끓으면 불을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추는 마지막에 넣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는 간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된장 두 숟가락이 미꾸라지 삶을 때 된장 두 숟가락이 들어갔으니까 마지막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소금을 좀 저는 이렇게 조금씩 한 숟가락씩 넣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마지막 간은 직접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 양이 지금 저는 이게 지금 한 6리터 되는 냄비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상당히 많죠. 여기에 제가 소금이나 간장 넣는 거를 맞춰서 여러분 하시면 여러분 냄비는 또 작은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미꾸라지를 2kg 썼지만 여러분은 600g 쓰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보시고 입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경상도식 초탕이고요. 얘는
매운 고추와 마늘을 한 숟가락씩 넣고요. 이거는 제빛가루라고 하는 산초가루죠. 추어탕에서 많이 들어가는 향신료입니다. 이게 취향에 따라서 또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후춧가루를 마지막에 뿌려드시면 됩니다. 후춧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마지막 간을 해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자, 마늘 넣고요. 그리고 고추 매운 거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상어 이모의 추어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